속리산 케이블카가 논란만 거듭하며 지지부진한데요. 충청북도의회가 목소리를 내겠다며 전면에 나섰는데 일단 추진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에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던 속리산 케이블카. 정류장 위치를 놓고 매표소 안으로 옮겨달라는 법주사와 사업성이 나빠진다며 곤란해하는 보훈군의 입장차로 정작 용역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일대 상인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뭐 견학까지 다 갔다 오고 그러는 실정인데 뭐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더뭐 답답하죠. 충청북도의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보훈군과 국립공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원 상당수는 추진의 무게를 두고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관광을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못지않게 환경단체의 반대가 여전하고 사업성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보고하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는 도비 확보와 중앙정부 설득이 중요한 만큼 도의회 공식 입장은 또 다른 변수가 되게 됐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리고 추진한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과제가 산 넘어 산인데요. 수년째 논란 속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